오군에 위치한 후티우의 웨이키라는 곳입니다. 염소고기 후티우는 처음 먹어보는데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찍어서. 아주 맛있습니다. 한국 사람들도 염소고기를 먹지만 베트남 사람들도 염소고기를 자주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염소고기에 잡내도 없고 아주 부드럽습니다. 맛있어요. 일단 국물 자체는 이때까지 먹었던 후티우 국물하고는 좀 다르게 뽀얗고 크게 향신료 향은 안 나고 되게 부드럽고 정말 맛있습니다. 튀긴 샬롯이 더해져가지고 특유의 풍미가 좀 더 진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. 여기 호치민 오구는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화교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베트남식 중국 음식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옆에는 호치민에서 가장 큰 시장인 쩌런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. 그 시장은 참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요. 뭔가를 사고 싶다면 그 쩌런으로 가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 소스가 되게 특별한 게 콩이 베이스인 소스 같아요. 근데 짭짤하면서 달콤하고 뭔가 고소한 근데 땅콩 같진 않고 되게 맛있습니다. 고기를 찍어 먹으니까 되게 감칠맛이 살아나는데요. 맛있어요. 고기 위에 올라간 그 깻잎이 베트남 깻잎인데 향이 많이 진하진 않네요. 맛있습니다.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. 한국에서도 몸이 허하고 그럴 때 염소고기 되게 많이 먹으러 갔었는데 맛있어요. 여기도 종종 찾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.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참 음식량이 적은 것 같아요. 저야 뭐 딴 걸 먹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한 그릇만 먹으면 아쉬운 그런 거. 그러면 다른 걸 또 먹으러 가보시죠. 여기는 오군 항공프라자 옆에 있는 노점이고요. 노점에서 간짱구원을 하나 샀습니다. 베트남에서 이거를 보신다면 어성초인데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요. 그래서 저는 못 먹고요. 딴 건 다 먹는데 이건 못 먹겠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다 빼놨고 일단 반짱구어는 라이스페이퍼 안에 튀긴 무언가와 새우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. 샬롯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꼭 메추리알은 들어갑니다. 그래서 돌돌 말아가지고 초록망고와 마요네즈 그리고 소스들 넉만두 들어가고요. 그걸 합쳐가지고 같이 만든 음식입니다.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해요. 왜냐면은 2만 동밖에 안 하니까요. 아무튼 맛있습니다. 결국엔 이게 달고 짭짤하고 새콤한 맛인데 튀긴 샬롯이라던가 아니면 바삭바삭한 것들이 안에 있으니까 식감 덕분에 더 맛있는 그런 느낌? 학생들한테는 정말로 반짱이라는 음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가격도 싸고요. 쉽게 배를 채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맛있어요. 저는 반짱 꾸원을 먹고 있지만 반짱 쫀 라이스페이퍼 무침인데 그것도 참 맛있습니다.